티끌 모아 별. Oh, be a fine girl, kiss me. 생각나시나요? 별의 스펙트럼형. 별을 그 색깔에 따라 분류한 겁니다. 그렇다면 별의 색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별의 온도입니다. 별은 온도에 따라 그 색이 푸른색, 백색, 황색, 적색으로 바뀌고 푸른색부터 차례로 O형, B, A, F, G, K, M형이라 명명한 거죠. O형일수록 뜨겁고 푸른 별, M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은 붉은색 별입니다. 우리 태양은 이 중에서도 G형에 속하는 노란색 별입니다. 그렇다면 별의 온도를 결정하는 것은 또 뭘까요? 그것은 전 영상에서도 얘기한 별의 질량입니다. 대체로 무겁고 큰 별일수록 내부 압력이 높아 온도도 높은 것이죠. 그래서 O형이 크고 무거운 별, M형으로 갈수록 작고 가벼운 별입니다. 정리하면 별의 색깔은 별의 온도에 의해 결정되고 그 온도는 별이 태어날 때의 무게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스펙트럼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별은 M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주의 별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별의 종족이 뭐라고 했죠? 적색외성이었죠? 이 적색외성이 바로 키스미에 해당하는 K와 M형인데 K의 일부와 M의 대부분이 적색외성이라고 합니다. 이 별들은 어두워서 관측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관측한 대부분의 적색외성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것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바로 이 별이 적색외성입니다. 이 적색외성보다도 더 작고 어두운 별이 있습니다. 갈색외성인데요. 사실 스스로 빛을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별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존재들입니다. 그나마 탄생 초기에는 무거운 수소로 잠시 핵융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한계가 태양 질량의 1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즉 목성 질량의 13배 정도는 되어야 간신히라도 별축에 속할 수 있다는 얘긴 거죠. 만일 스펙트럼에 갈색 외성까지 포함하고 싶으면 그대에게 사랑을, 즉 Love to you라는 문구를 더해야 합니다. Oh, be a fine girl, kiss me. Love to you. 갈색 외성의 스펙트럼이 대개 L, T, Y니까요. 별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조금 어렵더라도 다음 도표를 참조해야 합니다. 즉, 색 밝기표인데요. 천문학자들은 헤르츠 스프룽 러셀 도표라고도 부릅니다. 이 도표의 X축이 별의 색깔이고 Y축이 별의 밝기, 즉 등급입니다. 그래서 색 밝기표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별의 밝기란 우리가 보는 밝기가 아니라 별의 본래의 밝기입니다. 이를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데 모든 별을 공평하게 같은 거리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의 그 밝기인 거죠. 별이 클수록 빨리 연소하고 에너지도 빨리 소모한다고 했으니 그 밝기가 대략 별의 몸집과도 비례한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룹이 표의 가운데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별들, 즉 주계열성이라 부르는 별들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왼쪽으로 갈수록 더 밝은 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계열성 중에 왼쪽 상단에 있는 별들이 크고 밝은 O형 별, 오른쪽 하단에 있는 별들이 작고 어두운 K, M, L, T, Y형 별들입니다. 우리 태양은 이쯤에 있는데요. 색으로 말하자면 별은 클수록 대체로 푸른색이고 중간 크기의 경우 하얗거나 노랑색, 작은 크기의 별은 붉은색인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 태양을 포함한 보통 크기의 별들과 적색 외성과 갈색 외성 등 대부분의 별들이 바로 이 주계열성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윗부분의 거성족들과 왼쪽 하단의 백색 외성은 예외에 속하는 별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거성은 몸집이 커도 붉은 별이 있을 수 있고 백색 외성은 작아도 이름 그대로 백색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림을 보면 자칫 태양이 적색 외성을 거쳐 갈색 외성으로 진화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별의 밝기와 색깔로 분류한 것이지 별의 일생을 나타내는 도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태양은 죽을 때 적색 거성이 되었다가 물질을 쏟아낸 후 결국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별의 일생을 나타낸 이미지는 더욱 복잡해서 이렇습니다. 별은 모두 먼지에서 탄생합니다. 티끌 모아 별인 셈이죠. 하지만 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그 다음부터는 그 무게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태양을 보통 별로 치고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태양보다 상당히 무거운 별의 경우 일생을 따라가 보면 그들은 밝게 타오르다가 찬란하게 폭발합니다. 초신성이 되는 거죠. 폭발 후 남은 잔해가 중성자 별입니다.
폭발에 실패한 경우 블랙홀이 되기도 하죠. 태양을 포함한 많은 보통 별도 만년은 대개 거성으로 마무리합니다. 중심부에 수소 연료가 고갈되고 핵을 둘러싼 껍질층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몸집을 어마어마하게 키우는데요. 우리 태양이 죽어갈 때는 반경이 대략 200배 정도 커진다고 합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태양 반경의 약 215배이니 태양의 표면이 거의 지구에 닿을 정도겠네요. 이런 느낌이겠죠? 온도는 낮아서 스펙트럼형은 K형이거나 M형이지만 매우 크기 때문에 적색 거성은 태양보다 훨씬 밝습니다. 이러한 적색 거성은 최종 단계에서 바깥으로 물질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발산해서 그 잔해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별의 중심부는 연료를 모두 소진하고 더 이상 핵 융합이 일어나지 못해 자체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서서히 수축합니다. 대개 지구 정도 크기에 태양 절반 정도의 질량이 들어갈 정도까지 찌부러지는데 이를 백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백색 외성은 매우 흔해서 전체 항성 가운데 6%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태양이 있기 전에도 많은 별들이 죽었을 테니 그럴만도 합니다. 백색 외성이 되고 나면 내부는 식어가면서 서서히 결정화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백색 외성은 보통 별이 죽은 잔해이기 때문에 그 내부가 대개 탄소와 산소라고 하는데 탄소와 산소가 엄청난 온도와 압력하에서 결정체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때 탄소 결정체는 다이아몬드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루시라는 별명을 가진 백색 외성 BPM-37093이 이러한 예입니다. 왜 루시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영국의 록그룹 비틀즈의 노래 Lucy in the Sky with Diamond, 즉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하늘에 떠있는 루시요 에서 따왔다고 하네요. 우리 별 태양도 결국 내부에 다이아몬드를 가진 백색 외성으로 진화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니 그저 놀랍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욕심내진 마세요. 이 다이아몬드는 지구의 다이아몬드와는 그 구조가 다르다고 합니다. 보통의 별이 수축해서 엄청나게 밀도가 높아진 게 백색 외성이라고 했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의 별이 찌부러지고 찌부러지다 보면 결국 전자끼리 밀어내는 힘에 의해 멈출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백색 외성입니다. 이를 전자축 퇴압이라고 하는데 전자축 퇴압이 버틸 수 있는 최대의 질량은 대략 태양의 1.4배 정도라고 합니다. 태양의 1.4배가 넘는 백색 외성의 경우 자체 중력을 전자축 퇴압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중력 붕괴하게 된다는 얘긴 거죠. 인도 태생의 천문학자 찬드라 세카르가 이를 발견해서 태양의 1.4배 질량을 찬드라 세카르 한계라고 합니다. 백색 외성은 이 한계를 넘지 못한 별을 일컬으며 찬드라 세카르 한계를 넘어선과 동시에 질량이 태양의 약 3배 이내면 중성자별, 3배를 넘어가면 블랙홀이 됩니다. 찬드라 세카르는 이 연구로 1983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백색 외성이라고 하더라도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우회적인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별이 두 개가 함께 존재하는 쌍성계의 경우인데요. 동반성으로부터 물질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흡수한 물질로 인해 찬드라 세카르 한계 질량을 넘어 전자축 퇴압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백색 외성은 장렬하게 폭발합니다. 이를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며 초신성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형태라고 합니다. 만약 흡수한 물질이 백색 외성을 찌부러뜨리지 않고 대신 표면에서 핵 융합을 일으킨다면 백색 외성은 생성된 에너지로 말미암아 밝게 빛나면서 대기를 우주로 발산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성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얘기한 중성자 별들의 충돌로 발생하는 킬로노바는 최고 밝기가 바로 이러한 신성, 즉 노바의 1000배가량이나 되기 때문에 킬로노바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별, 작지만 그 수는 가장 많은 적색 외성입니다. 적색 외성의 경우 그 무게가 0.08에서 0.5 태양 질량이라고 했는데 대충 0.25, 즉 태양 질량의 4분의 1 이상의 별인 경우에는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고 그보다 작은 적색 외성은 1조년 이상 그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적색 외성은 기본적으로 수명이 너무 길어서 아직 우리가 그 죽음을 관찰한 결과는 없고 모두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추측한 이야기들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0.25 태양 질량보다 작은 적색 외성은 청색 외성으로, 그리고 그보다 작은 적색 외성은 흑색 외성으로 변할 거라고 하네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외성도 그 종류가 엄청 가지가지네요. 백색 외성, 적색 외성, 청색 외성, 흑색 외성, 그리고 가장 작은 갈색 외성까지.
우리가 눈으로 밤하늘을 볼 때 그 별들은 밝기만 다를 뿐 모두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엄청나게 다양한 크기와 색깔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보이지 않는 별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시간의 스케일에서 이러한 모든 별들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이러한 별들의 세계도 놀랍지만 그 비밀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우리 인간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난 영상에서의 셰익스피어와 올더스 헉슬리의 얘기가 새롭습니다. How beauteous mankind is! Oh, brave new world!